단계 우리 연구단지에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몰려 있고 또 연구 시설이 국내 최고의 시설도 꽉 차 있잖아요. 보다 현장 감각 있고 연구를 더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육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UST라는 이 스승 대학원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이제 뭐 의미 있는 일들을 학교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0년 설립 7년 만에 학생들이 사이언스 네이처지의 제1저자로 논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형광 탄소 나노 소재를 개발하여 안개반테 케미에 게재하였습니다. 교세포에서 지속적 억제 분비 기전 세계 최초 규명. 각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내는 UST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연구소 기반의 학위과정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에 매력을 느껴서 복이 많구나, 운이 좋았구나, UST 선택을 잘했구나. 연 70억 큰 과제에 제가 이제 직접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2012년 방사성 연폐기물 재생기술 개발, 201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해외 어디 가나 UST안이 있었고 UST에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2016년에 스티로폼 해양 쓰레기 오염물질의 해양환경 전위를 밝혀 ESNT에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2017년 형궁 비궁 탐색기 기술 개발로 국방과학상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초소원 사용을 치료할 수 있는 하이드로젤 개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자동통보력 서비스 시니톡 개발, 2019년 기존보다 100배 밝고 3배 빠른 초고속 전자회절 카메라를 개발하여 네이처 포토닉스의 제1저자로 게재하였습니다. 빙하 크레바스 무인 탐사 기술, 2020년도에 파형 마이크로파일이라는 공법을 통해서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I'm becoming a rector of Tsinghua University of Technology in 2020.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수상하였습니다. 남극 내륙 진출 루트 개척을 통해서 총 1740km의 남극 내륙 진출 루트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탄소 중립 생물학적 원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지능형 비즈니스 대상과 우수 기술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난치성 폐암의 항암제 내성 원인 규명. 국내 유수의 대기업, 대학, 그리고 출연연에 다 진출을 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국가 R&D 프로젝트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구 업적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벤처 쪽에 창업을 함께 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로 UST는 명실상부 국내를 넘어 미래를 혁신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연구소 대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기반의 생체신호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인 핵산치료제를 개발하여 인류의 복지와 안녕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소셜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의 힘을 결합하여 인간과 로봇 사이에 더 나은 상호작용을 창조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DNA 측정 기술을 발전시켜서 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global environment via waste remediation and microalgae biotechnology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초소형 군집위성 임무 운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이 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식물질 안정성을 정확하게 예측해 평가하여 인류와 환경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기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해양환경 방사능 분석 기술을 개발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인공태양 연구를 통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